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기소됐습니다. 현재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후보지 4곳을 선정한 무안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가스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운 날씨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는 금요일 날씨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에 지자체도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남 지역 단체장은 모두 5명.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7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과 부인의 지인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과 물품을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응답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중투표 논란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재경선을 결정했고 우군수는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사건의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 제공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축하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비가 각출된 것으로 연출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종만 영광군수는 주민 한 명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서경 기자, 해당 지자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남 지역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 직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뒤에 단체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게는 2,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도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관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장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느 단체장이다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사 당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과 반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분주한 상태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단체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또다시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단체장이 실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재선거가 결정되면 직위가 박탈된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데요. 선거보전비용은 지역구 유권자 수에 따라서 제한액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억 원 이상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거 일정은 선거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4월 첫째 주 수요일과 10월 첫째 주 수요일 중에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네요.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유권자들의 피로도도 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공명선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경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11시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가스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결과 주변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배관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불법 김양식 시설물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어업 지도선을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 시설자를 파악하는 등 사전 계도 이후 12월 9일부터 강제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양식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철거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군은 전남의 행정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재건축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무안군이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건립된 무안군 청사. 지은 지 50년을 넘기면서 균열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2017년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시급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인데다 인구가 증가해 행정 수요가 늘면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2019년 4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모두 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무안청사는 69년 4월 18일 날 건립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도 부분도 있고 또 10만 도시 거기에 맞춰서 행정 수요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걸 거기에 못 맞추기 때문에. 주민과 군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무안군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지는 네 곳입니다. 먼저 현 청사 자리로 땅값이 들지 않고 이전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군청에서 700m 떨어진 황토클리닉타운 공원. 부지 매입비가 없고 접근성이 좋지만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데다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안고등학교 앞 농지로 무안읍 확장 측면에는 부합하지만 사유지여서 땅값 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룡지구에 조성하는 방법인데 인구가 많고 타 공공기관과 연계성은 우수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11월 말까지 설명회를 열어 장단점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합니다. 19년부터 해왔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 잠정 연기했다가 금년 말까지 이렇게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면 무안군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5년에 신청사 공사를 시작하고 2027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무안군이 각종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부가 합성목재를 이용한 데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의회는 데크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하는데 환경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광과는 데크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30일 광양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조치라며 철회와 함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갑작스럽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크게 떨어진 기온에 피해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기상대 서희재 예보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기상대 서희재입니다. 네, 올해는 수능 한파도 없었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전 출근길에 약한 소낙눈이 내리며 목포에 첫 눈이 관측되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30일 영하 1.7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약 5도 정도 낮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때문인데요. 이 공기가 서해상의 따뜻한 해수면과 만나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앞으로도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갑자기 추워진 거였군요. 그렇다면 이 추위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또 이번 주 날씨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녁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 5도 미만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금요일부터 기온 올라가면서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강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도민들께서 피해 입지 않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서해 남부 앞바다 풍란주의보가 발표되었으니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 전망과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목포기상대 서희재 예보관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11월 29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순천 301명, 여수 230명, 목포 216명, 광양 144명 등 모두 1,8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날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230여 명 줄었고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59곳에서 118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전남 가금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자 전남도가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가금 농장이 밀집한 나주와 영암을 AI 발생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인력 14명과 소독 차량 39대를 배치해 하루 3번 이상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야생조류 유입이 가장 많은 다음 달에 AI 발생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가금 농장 582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올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주 3건을 비롯해 장흥과 고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에 열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50만 원 상당의 추석 굴비 선물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해남군은 12월 중순쯤 교육재단 발기인 대회와 창립 이사회를 마치고 교육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외에 매년 30억 원씩 출연해 2032년에는 장학사업 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광양농협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될 KTX 이음에 광양역 정차를 희망하는 서명을 모아 광양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양농협은 지역발전의 연대의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